A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제가 뭐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뭐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아는 것만 답변해 드릴게요. 신적인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예. 왜 믿으시죠? 아, 왜 믿으시냐고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요. 저는 어떻게, 진짜 믿어요. 예. 어떻게 알고서 믿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믿으시다 보니까 좀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믿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크다 보니까 고등학생 좀 됐을 때 회의감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렇지 하면서 막 화도 나고. 그런데 그런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이 됐고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믿게 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병이 걸렸다가 나은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언과 역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언인데요. 역사 속에 실제 그런 일들이 성취가 됐거든요. 그럼 보세요. 어? 성경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AA님한테, 예,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AA님 나중에 결혼할 겁니다. 그랬더니 AA님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AA님이, 아이고, 토크원에서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보고 결혼한다더니, 나 결혼했네? 그러면서 신기해하진 않겠죠?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근데 만약에 A님 나중에 결혼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언제 몇월몇 시에 뭐 이런 식으로 막쭉 얘기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A님이 좀 놀래겠죠. 그게 신기한 거잖아요. 예언이 맞은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이 허접하게 그냥 적혀 있으면 그걸 안 믿겠죠.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돼 있고 그게 일치가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AA님에게도 제가 예수님을 꼭 믿으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갑자기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성령님이라는 건 하나님인데요. 예.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A님,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네.